세계적인 임상 심리학자 조던 피터슨이 말했습니다. 삶의 게임은 이미 내가 태어나면서 이미 목숨을 건 플레이라고. 어차피 우리는 죽기 때문에 멋지게 살자고. 그 말을 누구보다 잘 실행하고 있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바로 스윙스인데요. 오늘 궁금하오 시리즈에서는 제가 봤을 때 스윙스가 왜 성공할 수밖에 없는지 그의 마인드셋을 한번 포착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을 스윙스의 논란거리나 안 좋은 측면에 쏟기보다는 그의 멋있는 부분을 보고 조금이나마 좋은 에너지를 받아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스타투 루저의 마인드셋은 항상 남 탓하려고. 그렇기 때문에 안 된 거야. 세상 탓도 아니고 남 탓하는 거야. 남 탓하는 거야. 내가 안 된 건 내 탓이야. 스윙스를 아는 사람 중 지금 이 영상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건데요. 지금으로부터 7년 전 제가 이 영상을 처음 접했을 당시에는 TV에서 이렇게 자신감 넘치는 랩이나 이런 태도들을 볼 기회가 많지는 않았었고 자연스럽게 그런 부분에 좀 더 초점이 맞춰졌었는데 지난 7년간 스윙스가 이야기했던 뭐 그런 인터뷰들, 매체들을 보면서 스윙스라는 사람을 좀 더 이해하고 이걸 다시 보게 되니까 그가 했던 이 가사가 좀 더 와닿더라고요. 세상에 대한 원망 이제 깨끗이 청산, 내 행동의 선택은 내 것이니 다 갈아엎길. 쇼미더머니 2에 스윙스가 출연을 할 당시만 해도 쇼미더머니는 힙합 씬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욕을 하고 있었고 쇼미더머니에 지금처럼 씬에서 활동하는 래퍼들이 참가자로 참가하는 건 거의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스윙스는 힙합 씬 언더그라운드에서는 인정받는 래퍼였지만 버리는 되게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그는 쇼미더머니 1에 출연을 했었던 로꼬가 돈을 벌고 그의 음악이 사랑받는 모습을 보면서 쇼미더머니, 엠넷 그리고 거기에 출연하는 사람들을 욕하기보단 그 자체를 하나의 기회라 생각하고 출연하였고 자신을 증명하고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바꿨습니다. 왜 세상은 나를 알아주지 않지? 리스너들은 왜 진정성 있는 음악을 몰라보지? 처럼 세상에 대해 자신이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탓만 하고 있었더라면 아마 지금의 스윙스는 분명 없었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그를 보고 어떤 질투를 느끼는 게 아니라 그냥 그를 보고 아, 이 정도의 경제 상태와 인지도와 모든 건 난 원해. 그래서 알려달라고 했고 결국 알려줬고 전 바로 다음 해 쇼미더머니에 나갔어요. 항상 스윙스라는 사람을 떠올렸을 때 가장 크게 떠오르는 거는 그의 자신감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흔히 사람들은 이 자신감을 거만함과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고개 숙이지 않는 것, 자신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에 대해 사람들은 가끔 겸손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인데요. 하지만 제가 본 스윙스는 삶에 있어서 배움에 있어서 그 누구보다 겸손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던 조던 피터슨 교수의 사상이나 여러 책과 영상에서 얻은 지식들을 삶에 받아들이고 그걸 또 여러 매체들이나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나누고 있는데 또한 그가 세상 누구에도 배울 점이 있다 라는 말을 되게 자주 할 정도로 배움에 있어서 정말 열린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제가 그것보다 더 재미있게 봤던 부분은 그는 일상에서 흔히 스쳐 지나가는 것들에게도 되게 영감을 받고 그 영감을 통해 자신을 발전시키려는 그런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는 점이었는데 예를 들면 김연아의 스케이팅, 장미란의 역도, 그리고 원피스나 철권의 캐릭터, 엑스맨의 자비의 박사 등등 일상에서 접하는 다양한 것들에서 뭔가를 배우고 느끼는 그의 자세가 정말 그의 앨범 제목처럼 업그레이드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자세가 아닌가, 그런 스탠스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최고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면 왜 이걸 하는지 모르겠다, 나는 발전과 진보를 정말 사랑한다 등의 이야기를 되게 자주 했었는데 그가 스스로 발전시키는 방식에 있어서 자신이 평소 많은 영감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는 메이웨더, 카니 웨스트, 맥그리거와 같은 사람들의 트래시 토킹에서 영감을 받은 것 같다는 생각도 가끔 했었습니다. 계속해서 말을 던지고 자신의 채찍질할 수 있는 요인을 자신의 외부에서 찾아내는 것인데 그런 식으로 자신이 업그레이드 될 수밖에 없는 프로그램을 몸에 만들어 놓은 게 아닌가 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번 쇼미더머니 9 출연과 관련해서 스윙스가 참가자로 나오면 1차 탈락할 것이다 뭐 이런 여론들이 자신의 출연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 사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되게 소수일 텐데 스윙스는 그런 자극을 좀 자신이 업그레이드 되고 자신이 도전하는 그런 행동으로 연결 짓는다는 점에서 얼마 전 제가 정말 재미있게 봤었던 시카고 불스 왕조와 조던을 담은 다큐멘터리 라스트 댄스가 떠오르기도 했었습니다. 특히 라스트 댄스 8화에 나왔던 2년차 신의 라브레퍼드
스미스와의 일화를 보면은 상대를 이길 수밖에 없도록 자신을 자극하기 위해 없는 일까지 만들어냈었는데 이런 그의 승부욕과 그런 몰입 같은 것들을 보니 스윙스의 모습이 살짝 보이기도 하더라고. 스윙스가 왜 라스트 댄스를 10번씩 돌려봤는지 알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성공을 할수록 자신감은 높아지고 실패를 극복할수록 자존감이 깊어진다 라는 글귀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스윙스가 자신의 커리어 내내 해왔던 그런 리스키한 도전들을 통해 아주 깊은 자존감이 만들어진 사람인 것 같다는 생각을 자주 하는데 그렇게 실패를 계속하더라도 그 실패를 통해 뭔가를 배워가니까 이건 애초에 잃는 싸움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쉽게 얘기하자면 그가 도전을 통해서 실패를 하더라도 그 실패를 결국엔 극복을 하고 그 극복을 통해 자존감이 높아지니까 결국에 그가 하고 있는 모든 도전의 끝에 그를 기다리고 있는 거는 또 다른 배움과 높아지는 자존감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프로그램이 계속 그의 몸속에 이제 자리 잡혀 있으니까 계속해서 자신감이 높아지고 자존감이 깊어지고 이런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고 개인적으로는 그가 계속 도전을 하는 이런 모습들이 제가 그를 멋있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이고 제게도 되게 많은 자극을 주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 보부상 인물 열전에서는 이제 스윙스라는 래퍼에 대해서 대부분 사람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미 시중에 많은 정보들을 짜집게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것보단 그냥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자극을 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사람들에게 스윙스의 멋있는 모습을 보여줌과 동시에 좋은 에너지가 되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